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돈말씀의 권혜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개방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3-4-3 포메이션, 최슬 골키퍼, 백3의 정혜지, 윤선영, 김진희, 앞선에는 김빛나, 신예림, 심호조, 칸나, 그리고 최전방에는 위재은, 김지은, 나나세가 나옵니다. 공사 네.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 전하늘 골키퍼, 백포의 이은미, 최소미, 나우코, 김두리, 그리고 앞선에는 권은솜과 지선미, 2선에는 문미라, 김윤치, 사와코, 그리고 최전방에는 전은하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경기력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이 선수들이 이 선수들 자체도 사실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기 자체를 많이 뛰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된 청룡 WFC, 청룡 WFC와 수원도시공사의 전반전. 주심의 휘슬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청룡 WFC,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합니다. 수원도시공사의 경기가 바로 이곳이 작년 시즌까지는 또 다르게 카론 크로스 이러한 것들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어드밴티지 적용됐습니다. 사워커의 패스 그리고 박스 안쪽까지 네! 오르면서 높게 떴습니다. 자, 문미라 선수가 전반전 초반에 좋은 슈팅을 기록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뭐 좋은 중앙에서 권은솜 자 원터치 그리고 문미라 네, 오르면서 슛! 좋아요! 오! 골포스트에 맞고 나옵니다. 자, 순간적으로 경기장 그라운드 안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네, 지금 이런 게 이 수원도시공사의 장점이죠. 네. 네, 지금 보시면 권은솜 선수가 사이드로 빼지 않고 안으로 찔러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조금 선수비 그리고 후 역습 찬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들어올리고 우미라 하지만 최수 골키퍼가 잡아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골문을 노리는 수원도시공사 문미라. 하지만 공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재천했어요. 네, 좋아요. 과연 있어요. 전은아 슛. 네, 전은아. 아하. 마지막에 수비가 빠르게 우선 처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자, 빙글 돌면서 전은아가 상당히 등을 잘 줬습니다. 네. 자, 강한 몸싸움 곧바로 아, 지금 김진희 선수의 반칙인가요? 네. 자, 프리킥 빠르게 네! 슛. 골!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사와코. 아, 지금은 굉장히 어수선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영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특정으로 인정이 될지 조금 더 봐야겠는데요. 라는 네. 시그널을 주지 않았으면 진행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제 창령 WFC 선수들은 김진희 선수가 경고 카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 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높게 떴습니다. 지금도 위험해요. 자, 전은아! 오호! 최슬 골키퍼가 조금 앞쪽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등을 쥐고 골키퍼가 나오는 상황이면 웬만한 선수들은 또 그렇게 가져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전은아 제쳐놓고 반대편! 자, 최슬 골키퍼의 손까지 피해갔는데요. 맞습니다. 자, 문미라 선수 역시나 곧바로 슈팅을 가져간 것이 상당히 날카롭게 흘러갔고요.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창녕 WFC와 수원도시공사의 경기 전반전 사와코 선수의 선취골과 함께 1-0 한 점 차로 리드하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네.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지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좋은 시작을 보여줄 것으로 자, 김인재 짧게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 흔들면서 짧게 진행 다시 한번 네, 좋아요. 과연 슈팅! 슈팅! 있어요. 네! 슈팅! 막아냅니다. 자, 세컨볼을 어렵게 처리했던 청룡 WFC 네. 개인 능력과 그리고 짧은 패스로 탈압박을 보여줬던 수원도시공사 마지막 김윤지 선수의 슈팅까지 자, 하지만 최슬 골키퍼가 잘 막아줬습니다. 자, 위즈은 자, 뒤쪽에서 상당히 머리 네. 치고 오른발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 장면에서 우선 위재은 선수까지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네네. 이렇게 나와서 네. 상당히 또 흥미로웠습니다. 안쪽으로 접고 들어옵니다.
무미라 반대편 서 있어! 각 지켜가! 있어요. 사마코!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 첫 터치가 약간은 제자리에 잡히면서 슈팅을 하기 어려워요. 중앙에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신예림 그리고 오른쪽 선택. 한번 잡아놓고 네. 오른발 슛! 좋아요. 출절! 전환의 골키퍼의 홈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슈팅이 굉장히 안전하게 잡아줬습니다. 신예림 선수가 위재은을 굉장히 잘 봤고요. 네. 위재은 선수의 사실 퍼스트 터치까지 너무나 완벽했던 장면이었어요. 네,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전에 원더골을 터뜨렸던 위재은. 자, 현재 6라운드 수원도시공사의 골망을 노립니다. 위재은. 좋아요. 자, 과연 골! 위재은입니다. 스코어는 1-1 동점이 됐습니다. 네, 확실히 득점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도 이전에 있었던 장면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이 패스를 받아서 정말 달려 들어가는 그 동작에서 스피드를 살린 그런 슈팅. 굉장히 강한 슈팅이었습니다. 자, 위재은 선수가 자 순간 감정이 조금 올라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자 항상 위재은 선수 이제 본인을 믿어줬던 신상우 감독과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우선 수비 사이로 빠져나가는 위재은 선수의 움직임 너무나도 좋았는데 확실한 마무리까지 역시 위재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 정말 이 최진아 선수의 패스 역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공간에 그리고 심지어 최소미 선수와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이제 위재은 선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의 적절한 그냥 딱 위재은 선수만을 위한 그런 패스가 자, 이은미가 한 명 제쳐놓고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박스 좋은데요? 안쪽 헤딩! 최슬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 네, 사실 왼쪽 이런 측면 선택 지선미 헤딩으로 넣어줬고요. 전은아 반대. 지선미의 네. 왼발 크로스 펀칭. 자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왼발 슛. 오호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네, 오늘 사와코 선수도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슈팅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이런 좋은 장면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세컨볼에 대한 그런 집중력. 명 WFC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쪽 연결 그리고 최진아. 왼발 슛! 오! 어렵게 쳐냈던 전환의 골키퍼. 지금 정말 가까스로 쳐냈어요. 네. 너무 좋은 슈팅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네. 지금 이 터치들도 너무 좋았고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진영에서 볼을 점유하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자 슈팅으로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은 상황. 슈슈 흔들면서 두 명 사이 최선입니다. 슈슈 반대편 최슬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네, 굉장히 강하게 이제 슈팅 혹은 이제 패스를 시도했던 추효주 선수였거든요. 네, 추효주 선수의 네. 이 스텝 하나로 두 명 위재은.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선수들 부상 없이 마무리가 돼야겠고요. 위재은 크로스 높게 왔습니다. 헤딩! 네! 골! 들어갔어요! 스코어는 2-1 창녕이 앞서갑니다. 지금 이 창녕 WFC 이렇게 코너킥 상황에서의 이런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 네.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득점 장면인데요. 네. 자 신상우 감독 역시나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전환을 골키퍼가 모든 뭐 프리킥이나 코너킥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킥이 날라올 때 네. 앞으로 나오면서 캐칭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대 쪽에 붙이기보다 약간은 이제 전환우 골키퍼가 나오기 힘든 곳 그곳으로 킥을 시도했던 이 위재은 선수의 킥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자, 88분, 89분에 나온 장혜원 선수의 역전골. 자 이제는 창녕 WFC가 한 점차로 리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기쁨을 크게 나눌 수밖에 네. 없죠. 반대! 자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 수원도시공사는 추가 시간에도
아,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 자, 우선 추가 시간도 이제 모두 거의 흘러갔습니다. 헤딩! 네, 과연! 골! 동점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2-1. 와, 이것을 또 따라갑니다. 아, 지금 계속해서 상대방 골문 쪽을 향하는 이 킥이 정말 수도 없이 흘러 들어갔거든요. 네. 아,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문미라 선수입니다. 자, 경기장 밖에서 이제 동료 선수들이 또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사실 이 득점은 자 수원통신공사의 이제 문미라 선수가 승점을 1점도 가져가지 못할 상황 앞에서 1점을 챙기는 그런 득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킥을 시도를 했고 지금 김윤지 선수죠. 이 헤딩을 통해서 공을 넘겨내주고 그것을 결국 따내는 문미라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은미의 크로스, 김윤지의 헤딩, 그리고 문미라의 득점까지. 아, 네. 경기 종료 정말 30초, 20초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 문미라가 동점골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종료가 됐고요. 양팀의 스코어는 2-2. 결국 양팀 모두 승점 1점씩을 챙겨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